있습니다. 좋은 딸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. 여태까지는 부모님이 같이 하자고 해도 싫으면 짜증내고 말도 안 듣고 반항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친정에 가면 누워서 핸드폰만 하고 부모님과 대화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는 친정에 가서 핸드폰도 최대한 줄이고 부모님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좋은 딸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. 나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습니다. 시험에서 전 과목 100점을 맞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. 지난 시험에서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실수를 해서 아쉽게 100점을 맞지 못한 과목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안다고 자만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해서 전 과목 100점을 맞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. 마지막으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. 심리상담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. 심리상담사가 되려면 책도 많이 읽어야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저는 1년에 심리상담 관련 책을 20권 이상 읽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세계 심리학과 1위인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갈 것입니다. 그래서 마음이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 사회를 걱정 없고 스트레스 없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. 감사합니다.